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36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 독서에서 레코멘드하는 화제의 인문 학도서, 비관하는 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모리 히로시가 저술했고, 홍성민이 번역해서 더난 출판에서 지난 2019년 9월, 네, 출판한 책입니다. 커다란 날개도 보호색도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털도 없는 인간이 이 모든 열쇠에도 불구하고 번영을 이루고 다른 생명체들의 안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학 박사 겸 소설가 모리 히로시는 신과 신간, 비판하는 힘을 통해 인간의 생존과 번영의 비법을 비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에어백을 탑재하는 것처럼 공학 설계에서는 기계는 반드시 부서진다, 오작동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페일세이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쁜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관이라는 사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유는 비관을 통해 생겨난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나쁜 짓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사유 덕분에 법률이 생기고 경찰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 책은 그동안 당연한 듯 낙관해져진 사이에 던지는 경고와 동시에 조금만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비관할 수 있을 때까지 비관하고 그에 대비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한 해석을 명사구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역시 목적어 자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나는 regret, 후회한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뒤에 분사형이 올 때는 후회한다로, 그리고 여기 to 부정사가 올 때는 유감이다로 해석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럼 뭐를 후회하느냐? telling, 말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일단 이제 실제 이 regret의 목적어는 이 전체죠. telling에서부터 run까지. 어쨌든 말한 것을 후회해요. 말을 그 누구에게 했느냐? 아, 너에게 했죠. 이 너가 직접 목적, 간접 목적어가 될 거고, 너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that 이하 wrong까지죠. 요게 이제 간접,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IOTO 상태가 이제 될 겁니다. 얘가 V라고 할 때. 그런데 이 직접 목적어가 바로 that절에 의해서 명사절로 들어왔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게 주어가지고 wrong이 이렇게 서술어가 된다. 이게 were이 동사고 wrong이 보어가 되겠죠.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that 플러스 sv 해서 명사절이 되는 구조. 즉, that sv는 n절인데 s가 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recursive structure를 이제 볼수 있는데요. 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준동사구나, 절 내부에 또 다른 준동사구나, 절이 올수 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이 recursive로, 즉 중첩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오고, 그 목적어가 다시, 이게 준동사구인 목적어니까, 이게 다시 타동사, 목적어 구조가 되고, 다시 이 직접 목적어가 절로 주어, 자동사, 보어 역할에 중첩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중첩된 것을 일일이 다 따로따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10개의 필수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모르는 단어만 콕 집어서 사전을 찾아서 해석과 발음을 암기하셔도 되고 비보크 아이컨택트 아이블링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블링크는 이제 어휘를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종합해서 체크하고 내가 암기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컨택트보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블링크가 훨씬 더 유용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34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from 레키시. 레키시 이 지역 이름이죠. 레키시로부터 조슈아가 패스드 출발했습니다. unto 에글론. 에글론으로. 이 얘기는 에글론을 지금 정복하러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 이스라엘의 힘. 모든 이스라엘 그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남녀노소가 아닙니다. with him, 그와 함께, 조슈아와 함께 출병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출병한 사람들이 encamped 진을 쳤어요. against it. it가 뭐죠? 에글론이죠. 그리고 fought, 싸웠어요. against it. 그들을 대항해서 이것도 에글론이죠. and they,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took, 취했습니다. it, 그것을 에글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했다 그런 뜻이죠. on that day, 바로 그날. 그리고 smote,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대의가 생략되어 있죠. 죽였습니다. it, 그것을 누구를? 에글론 사람들을. with the edge of the sword, 칼날로. 그리고 all the souls, 그 모든 사람들. 이 souls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 that were, 있었던, 어디에? there in,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 소우가, 이제, 이, 종속절에 의해서, 형용사절에 의해서 이제 수식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he, 이 그가, 이 조슈아죠. utterly, 확실하게, destroyed, 파괴했습니다. 요게 지금,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요 it가. that day, 바로 그날, according to, 뭐뭐를 따라서, 오,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요게 전치사의 목적어죠, 오가. 그럼 이 오가, 누구냐? he, 그가, had done, 했었던 것처럼, 이 돈이, 동사일 때 that가 목적어죠. 누구에게? to, 레키시. 레키시, 그 성에, 했었던 것처럼, 해서 요, 데트가 형용사절로 뒤에서 앞에 있는 오를 꾸며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이어서 조슈아 장군이 went up 올라갔습니다. from 에글론, 에글론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갔느냐? unto 헤브론으로 올라간 거죠. and all 이스라엘, 그 모든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위팀 조슈아 장군과 함께 언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우트 역시 전쟁을 했습니다. against it. 여기 이게 어디죠? 예, 에글론이죠. and 이어서 데이 그들이 투크 정복했습니다. it 에글론을. 그리고 스마트 역시 여기 데이가 생략되어 있죠. 죽였습니다. it 누구를? 에글론 사람들을. with the edge of the sword, 칼날로. 그리고 the king thereof, 그 왕, 거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에글론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all the cities, 그 모든 성곽들, thereof, 거기에 있는. 그리고 all the souls, 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were 있었던, 어디에? 에글론 성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he, 그는 조슈아죠.
left 남겨두지 난 않았습니다. remaining 생존한 채로 according to all 이 모든 것을 따라서 그게 뭐죠? he 그가 had on 했었던 이 돈의 목적어죠. 데트가 to 에글론 에글론 성에 했었던 on 그것에 따라서 여기 이게 not but 형법이죠. 살려두지 않고 destroyed 파멸시켰습니다. it 그것을 에글론 성을 utterly 확실하게 그리고 오더소스 그 모든 사람들 that were 있었던 베어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and 그렇게 해서 조슈아 장군이 returned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 이스라엘 그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도 with him 그와 함께 조슈아 장군과 함께 to 데빌 데빌 드빌이라고 하죠. 드빌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fought 싸웠어요. against it 누구와 드빌 성 and he 이 그가 역시 조슈아 장군이죠. took 정복했습니다. it 그것을 그리고 the king 거기에 있는 왕이죠. 이거 투죠. 예, 대어라고 거기에 있는 왕을 그리고 오더 시티 거기에 있는 모든 성곽들을 그리고 데이 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군인들이죠. 스마트 죽였습니다. 뱀 그 에글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위드 엣지 오브 더 스월드 칼로 그리고 어털리 확실하게 디스트로이드 파괴했습니다. 오더 소우스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죠? 월 있었던 게어린 그 에글론 성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시 조슈아 장군이 left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난그 누구도 remaining 산채로 as 뭐뭐처럼 he 그가 had on 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 to Hebron 헤브론에게 했었던 것처럼 여기 돈의 목적에 생략돼 있었죠. So 그렇게 he 그가 조슈아가 did 했습니다. to 데빌 성에 그리고 to the king 여러분 데빌 왕에게 요게 데빌이죠. 뭐처럼 he 그가 had on 했었던 것처럼 also 또한 to 림나에 그리고 to her king 그 림나 왕에게 했었던 것처럼 so 그렇게 조슈아 장군이 스마트 죽였습니다. all the country 그 모든 나라들 of the hills 그 산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그리고 of the south 남방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and of the fair 그 계곡에 있는 and of the springs 그 샘물이 나는 그 오아시스 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all their kings 그들의 모든 왕들을 he 그가 조슈아가 left 남겨두지 난 않았습니다. remaining 산채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 버트는 이 난에 대해서 not but 용법처럼 된 거죠. 살려두지 않고 오히려 utterly 확실하게 destroyed 정복해서 파괴했습니다. 다 죽인 거죠. 오,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뭐냐? 브레드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숨쉬는 모든 것들은 가축까지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as 뭐처럼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께서 of Israel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commanded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기 명령하신 뭘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죽이라고 명령을 한 그 거죠. and 그렇게 해서 조슈아가 스모트 죽였습니다. 댐 그들을 from
가데시 바네아, 가데시 바네아에서부터 이분 바로 언토 가자까지, 그리고 오더 컨트리 오브 고센, 고센에 있는 모든 나라 바로 언토 기본, 기본까지. 실제 기본은 이제 죽인 건 아니죠. 정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기본이 괴계를 써가지고 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And 그리고 all these kings, 이 모든 왕들과 and their land, 그들의 모든 땅에 did 했습니다. 뭐를? 조슈아가 이게 이제 주어죠. take, did take죠. 해서 이제 정복했습니다. At one time, 한 번에. 요게 이제 all these kings부터 요 land까지가 목적어죠. take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Because 이렇게 된 것이 the Lord God of Israel, 그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fought, 싸웠기 때문에 for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And Joshua, 이제 조슈아 장군이 returned,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with him, 조슈아 장군과 함께 onto camp, 그 진으로, 두 기가, 기가에 있는 진, 이게 본진이죠. 예, 본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it ca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 When 제빈, 제빈이라고 하는 king of 하졸, 하졸의 왕 제빈, 이게 동격이죠. 이 had heard, 들었습니다. Those things, 이 모든 일들을. 그것을 듣자, 그가, 이게 누구죠? 제빈 왕이죠. 세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요 세누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한 거니까 그게 좀 생략돼 있죠. To 조밥, 이 조밥이라고는 킹 오브 메돈, 메돈의 왕인 조밥에게, 그리고 또 킹 오브 심론, 심론의 왕에게, 그리고 또 킹 오브 아키샤프, 아키샤프 왕에게. 그러니까 동맹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소식을 보낸 거죠. And to the kings, 그 왕들에게, 그 어떤 왕들이냐? Or 있었던 어디에? On the north of the mountains, 그 산의 이 북쪽. 여기서 산의 북쪽이 아니고 북쪽 산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북쪽 산지에 있는 그 왕들에게, 그리고 of the plains south of the 키네롯 광야에 있는 평지에 있는 그 왕들에게. 그러니까 남아 있는 가나안 지역에 남아 있는 모든 왕들에게 지금 연락을 한 거죠. In the valley, 그리고 계곡에, in the verge of dol, 돌 경계에 있는 어디에? On the west, 서쪽으로. 돌이 서쪽 경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to the Canaanite, 가나안 땅에 어디에? On the east, 동쪽에 있는, 그리고 on the west, 서쪽에 있는, 그리고 to the Amorites, 아모리 이쪽 그 나라들, 그리고 히타이트족, 더 페리지트족, 더 제부시족, in the mountains, 산에 있는, 그리고 to the Hivite, 역시 히비트에게, 얘는 어디에 있었냐면 on the Helmon, 헬몬 밑에 있었던 In the land of 미즈페, 미즈페의 땅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었던 헬몬에 이르기까지 깡그리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이들도 지금 이제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앞에 그 제리코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칠 때는 뭐그 얼떨결에 지금 당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해진 거잖아요. 이 카나안 전 지역을 지금 정복하러 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동맹 결성을 하기를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went out,
출정했습니다. 대위 그리고 오데어 호주 그들과 그들이 모든 군대들이 위대한 그들과 함께 much people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바로 as a sand 그 모래알 같이 그 모래알이 어떤 모래알이냐 이제 upon the seashore 그 해변에 있는 요 대대서부터 seashore까지가 형용사절로 sand를 꾸며주고 있죠. In multitude 엄청나게 많은 with horses and carriage 말과 전차들이 very many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운집했습니다. And 이어서 the Lord 여호와께서 said 말씀하셨습니다. unto 조슈아 장군에게 명령하죠. not 하지 마라. 뭘 afraid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because of them 그들로 인해서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죠. For 왜 그러냐면 tomorrow 내일 about this time 이때쯤 위어 하게 될 것이다. 아이 내가 여호와죠. deliver 넘겨주게 그들을 deliver of이죠. all slain 모든 시체로 people Israel 이스라엘 앞에 또 그러므로 너는 shatter how 힘줄을 끊어버려라 their horses 그들의 말에 그리고 burn 불태워버려라 their chariot 그들의 전차를 with fire 불로 so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자라는 뜻이죠. 조슈아가 came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all the people of war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with him 조슈아와 함께 against them 그들을 대항하여 이 them이 누구예요? 지금 남아 있는 모든 동맹군이죠. By the walls of Merom 메롬 그 물가로 강가로 suddenly 급하게 그리고 대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Where upon 그 정복을 했다는 거죠. Upon them 그들을. And the Lord 여호와께서 delivered 넘겨주셨습니다. them 그들을 그 연합군을 in the hand of Israel 이스라엘 손에 그들이 누구냐면 스모트 그 죽인 그들이 누구냐면 아니고 그들을 스모트 죽였습니다. 그리고 체이스드 추격했습니다. 예, 그들을 그때 연합군들이 다 된 이쪽이 언토 그레이트 지돈 우리가 시돈이라고 그러죠. 그 큰 도시 시돈을 향해서 그리고 언토 미스레프토 마임까지 미스레프토 그 마임까지 진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언토 밸리 오브 미츠페의 계곡까지 동쪽으로 그리고 데이 그들이 스모트 쳐 죽였습니다. 댐 그들을 언니 언제까지 데이 그들이 left 남겨두지 된 그들에게 난 그 어느 것도 remaining 남겨진 채로 살아있는 채로 남겨지지 않게 깡그리 도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어서 조슈아 장군이 did 했습니다 unto them 그들의 그 연합군이죠 뭐처럼 했죠 아주 뭐처럼 the Lord 여호와께서 베이드 명령하신 힘 그에게 처럼 그가 허우드 힘줄을 끊었습니다. their horses 그 연합군들이 말을 그리고 burnt 불태워버렸습니다. their carriage 그들의 전차를 with fire 불로 and 조슈아 장군이 at that time 바로 그때 turn back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took
취했습니다. 하졸 성을, 그리고 스모트, 여기 조슈아 장군이 생략돼 있죠. 죽였어요. 더 킹 데어러브 그 하졸 왕을 위더 스월드 칼로 홀 정말로 하졸 그 하졸은 before time 이전에 죽기 전이죠. was the head 우두머리였습니다. all these kingdoms 지금까지 그 싸운 그 모든 궁 그 왕권의 나라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스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복잡한 문장을 명사 구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